서울법대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중률 90%를 자랑하는 위생법규 1타 강사 이용학, 여러분들의 부의 없는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조리직 시험이 출제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문제 힌트와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0점 이상은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부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점수는 암기에서 나오고요. 고득점은 이해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쌤이 알려주는 정답 위주로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단기간에 한국사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